네, 여러분들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 쿠키런 모험의탑 살짝 찍먹만 좀 해보려고 무과금으로 80연법도 해보고 생각보다 또 잘 떠가지고 한 번 정도 즐겼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완전 망해가지고 더 이상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아니 주말이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이거 찍먹이 아니라 그냥 거의 뭐 묵은지급 숙성이 돼버렸어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소다맛도 뭐 4성에다가 60레벨 찍혀버렸고 레이드도 오지게 돌렸거든요. 현재도 지금 뭐 나 얼마나 한지도 모르겠어. 생각보다 현재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나 이거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하고 있어. 저 쿠모탑에 진심이 아닌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나봐요. 제가 이만큼 빠져있습니다. 데브 형님들, 우리 광고주 형님들, 저는 언제나 열려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혹시나 보신다면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소다막 4성 찍혀있고요. 그리고 거의 뭐 엔드 컨텐츠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근데 제가 모바일 게임에 이제는 무지성으로 현질을 하는 게 좀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특히나 이거는 RPG 게임이라 가지고 봐봐요. 이런 거 패키지 하나 사면 55,000원 막 이런단 말이야. 이런 거 사기 시작하면은 100만원 넘어가는 거 그냥 우스워. 그러다 보니까 현질을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아니 여러분들 우리 크림소다맛 쿠키가 갑자기 2성이 나오네? 어? 아니 그러면은 3성 가야지. 아니 또 3성이 나왔어. 4성 참을 거야? 아 근데 또 4성을 만들었더니 우리 5성 소다맛이 일로와 여기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참아요? 그래서 오늘 공인 해제하겠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어요. 이 4성이라서 좀 진짜 막 한 2%가 아쉬운 느낌이에요. 예 5성 만들어야겠어요. 저 4성 너무 킹받습니다. 자 일단 이 효율이 이게 제일 좋은데 어느새 찍먹이 아니라 푹먹하고 있는 유지.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이거 일단은 이게 제일 효율이 좋아요. 픽업권 20개나 있어가지고 요거 바로 현질 들어가보자. 결국 저질리고야 말았다. 가보자! 태극을 진짜 에픽 오지게 안 떴단 말이에요 저. 맵다. 오늘 쉽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오오 나이스! 이거는 이득인데 지금 버블 건 맛이 소다를 쓰려면 무조건 필요해요. 얘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스트라이커가 있어야 우리 소다가 데미지가 대폭 상승하거든요. 우리 크림 소다랑 영혼의 깜부랄까?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또. 제발 떠주세요 한 번만 더! 와 나이스! 여기다 우리 소다가 얼굴을 싹 하고 문 열면서 쫙! 아! 너 왜 나와 너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얘를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당장은 내가 이러다 얘 다크초코 4성 찍겠어. 이제 3성이거든요? 하도 나와가지고 저번부터? 아이 진짜 아 그래 뭐 미리 키웠다 생각하자. 어차피 속성별로 하나씩 필요하긴 하거든요. 다크초코의 시대는 온다. 존버 존버한다. 와 정신 나가겠네 이거 진짜. 뽑을 수 있을까? 그거 잘하면 요거까지 건드려야겠는데 아티팩트 한번 살짝 뽑고 가볼까? 어차피 얘도 5성 만들면 좋긴 하잖아? 샤라라라라 응 어림없는 볼 아빡 떠나요. 와 잠깐만 이거 회수 초기 천장 친 건가? 지금 아티팩트 소다맛 또 4성이어서 하나만 더 찍으면 5성 되거든요. 소다야 보여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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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천장 치겄네. 아 정말 이거 막 한두 개 모자라서 못 뽑는 대참사 나올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상황이? 18개 그대로야. 단 한 개도 안 나왔네. 30개까지 와 대박! 아! 아니야. 야 영혼석 두 개 떴다. 제발 아 5성 만들고 싶어요 저. 제발 오오오 나왔... 아
스킵해버려서 실수로! 어쨌든 나왔다! 와! 둘에요?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스팅두리안 야 이성인가?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나이스! 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호이짜! 아 나 요거까지 손대게 될 줄 몰랐다. 질러. 와 잠깐만 지금 현질 10 얼마야? 3만원 돌파네요. 와 잠깐만 그러면 제가 총 여기다가 한 30만원 현질한 것 같거든요 지금.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이제 답이 없어요. 천장을 치냐 대부 형들이 죽냐 내가 죽냐 한번 붙어 보자고. 내가 죽겠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진짜. 헙! 보라색! 아. 자 이쯤에서 한번 뜰 때 됐다 그지? 보라색 찹! 와 보라색! 우와 엄마 뭐 버블맛 쿠키 5성 찍었으니까 하나만 버프면 되겠네요. 자 뽑히고 이제 마지막 25장이에요 한 번만 더 주세요 제발! 5성! 찹! 팍! 아 아까 에픽 두 개인가 연속으로 떴다고 지금 평균 맞추는 거야? 아 이렇게 된 거 버블 맛이나 나와라 15개 제발! 아! 에픽 누구야 소다야 제발 촤악 촤악 아! 우와 아니 오히려 이득이야 이거 와 괜찮아 이거 핵이득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거 락스타맛 쿠키잖아 아 락스타맛 쿠키 저 필요했거든요? 왜냐면 저 이제 서포터도 키울 예정이었어가지고 야 이거 훌륭하다 이 정도면 뭐 뽑기 성공이야 락앤롤 베이비 예 오 예스 그지 이게 돌파하는 거에 따라서 스킬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쿠키가 재구실을 하려면 한 2성 정도는 돼야 돼 나이스 아주 좋아요 굿 30회네요 아 9000개 써야겠다 그냥 깔끔하게 뭐 천장 찍고 마무리 합시다 락스타 바빠 또 뽑았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네요 이 정도면은 뭐 선방하지 않았나? 락스타 바빠 뽑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오 뭐야 오 이거 뭐야? 어? 나 이거 황금 티켓 처음 봐 뭔데 이거? 뭐 이런 티켓이 있었어요? 뭔데? 뭐 줄 건데? 뭐 줄 건데? 아니 그러니까 천장 찍어서 이렇게 된 건가? 아아 자! 뭐야? 어? 이게 처음 나왔다 아닌가? 자라 아 결국 네 5성 달성합니다 와 결국에 이거 만들어버렸네 에라 모르겠다 일단 뽑았잖아 됐어 그러면 즐거우면 됐어 5도를 하게 되면은 상쾌한 시작이라는 스킬이 열리는데 스택을 이렇게 쌓는 스킬이 있는데 솔선수 요거를 궁극기 쓰고 나면 한번 그냥 공짜로 채워주나봐요 뒤 확실히 올라가겠어 이러면 자 됐다 나도 한층 성장한 거야. 이것이 바로 돈의 맛.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쿠모탑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 돌파 차이가 전투력이 엄청 차이가 나네, 생각보다. 아, 그래, 이 정도 고생했는데 보상 있어야죠. 43,700. 자, 버블 것 맛 5성. 스트라이커도 필수라서 자 4단계 레이드가 지금 제일 핵심 콘텐츠인데 치면은 이 유니크 장비 소다 레이피어 나오는 순간 그냥 인생 역전이거든요 슈퍼 에픽이라고 해가지고 요 장비들도 진짜 겁나 안 떠요 저도 한 레이드 한 4,50번 돈 거? 4,50번 넘게 돈 거 같은데 딱 한 개 먹어봤어요 나머지는 다 에픽만 나왔고 이게 진짜 레이드가 뜨는 게 와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째 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궁극기 쓰면은 자 이게 스택이 한 번에 확 차죠 바로 파도 공격해서 때려주고 자 패턴 피하면서 스택을 또 하나씩 채워줍시다 자 요 패턴은 그냥 피하다가 저격하는 데가 있어요 얘를 이쪽으로 유인을 해서 보호막을 까질 수 있게 이렇게 공격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또 저격이 됐죠? 요거 얘 보스 등 뒤로 가가지고 한 번 더 피해주고 여기다 이제 궁극기 받고 풀딜을 해주는 겁니다. 마구마구 때려줘.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센 거 같기도 하다. 이게 5성의 맛인가. 아, 기분 좋네요. 어찌됐든 오, 사실 이게 계속 4성 딸인 게 참 불편했거든요 그동안. 홀자 나이스. 자, 오늘 제가 레이드 한 10번 돌렸는데 하나도 안 꺼졌거든요. 자, 현질도 많이 했는데 혹시 버프 주시나요? 어림없는 볼.